이번 영상은 모자이크 블랭킷 보충 영상입니다. 자, 본 영상은 그저께 업로드가 됐고요. 업로드가 되는 날 같이 이제 패키지가 오픈이 되었는데요. 자, 예상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지금 주문이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질문이 지금 굉장히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전반적인 이 만드는 거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기준점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패키지를 구매를 하셔서 저랑 이제 똑같이 뜨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집에 가지고 있는 실을 활용을 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맨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요 기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맨 처음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저랑 같은 사이즈로 뜨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단색으로 만약에 뜰 경우 단색으로 뜨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인스타의 질문에서는 이제 그라데이션 실로 이제 뜨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무튼 그 모든 거를 이제 단색으로 보고, 자, 단색으로 뜨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우리가 얘는 이제 배색을 했어요. 자, 배색을 했는데 배색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자, 이 블랭킷을 보시면 바탕실이 있고 배색실이 있습니다. 자, 바탕실은 제일 많이 들어간 실, 지금 이 실이죠. 지금 바탕실이 하나 들어가고 배색 컬러가 들어가고 바탕에 들어가고 배색 컬러가 들어가고 이런 규칙성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똑같아요. 이 배색의 컬러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행 사변형의 모양이 똑같죠. 그 다음에 짝수단이 또 똑같습니다. 그런 식의 규칙성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배색을 할 때는 그냥 사실 배색이라는 거는 그냥 원하는 대로 막 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배색을 조금 예쁘게 하시려면 배색을 하실 때 조금 규칙을 가지고 가시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랭킷을 만들 때 이제 바탕실과 배색실이 이제 왔다 갔다 교차를 하고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거,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단색실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봉착하는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어디서 나는 끝내야 될까? 어디서 끝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자, 얘는 666 패턴으로 만들었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작은 조각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쌓아 올리는데, 자, 가로도 6조각, 세로도 6조각, 대각선도 6조각입니다. 그래서 이 무늬를 하나 만들 때마다 이쪽이 6개의 조각이 이렇게 쭉 쌓여요. 그래서 단색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저랑 같은 사이즈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48개까지 이 조각이 나올 때까지,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높이가 48개 조각이 나올 때까지 뜨시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줄여주는 거를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이 조각의 개수가 49개가 나옵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지 이제 어디서 줄여야 되는지를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48개까지 이 조각이 나올 때까지 뜨다가 이제 줄여주시면 49개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약간 S자를 그리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이즈를 이제 조정을 하는 문제예요. 이제 이거를 조금 키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든 사이즈는 이제 무릎 담요 정도 되는 사이즈고,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 높이, 그러니까 제 긴 쪽이 78cm고, 이 줄이 쌓여 나가면서 이제 가는 이 방향이 58cm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간단하게 늘리시려면 저랑 이 78cm를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조각의 개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이 조각이 49개가 되는 때까지만 해서 이제 이 줄의 개수만 늘려주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거를 조금 더 위로 늘려주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또 굉장히 또 난이도가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6개의 이제 이런 조각의 개수의 규칙성을 가지고 갔지만, 아, 나는 그러면 7개로 해줘볼까? 나는 8개로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거는 충분히 이제 막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막 20개로 늘려서 해도 됩니다.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홀수로 늘리면 갑자기 난해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자, 저는 이제 짝수잖아. 6이 짝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555로 잡으면, 이 배색을 하실 경우에, 실을 이 바꿔주는 위치가 여기서도 바꿔줘야 되고 여기서도 바꿔줘야 되고 그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로 나오면서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의 개수, 이 패턴의 개수를 늘려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짝수로 가시면 됩니다. 짝수로 가서 하시면 이 실을 교체하는 위치가 이 본 영상에 나오는 위치랑 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자, 그거를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집에 있는 실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큰 가이드라인을 제가 조금 드렸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패키지를 구매하셔서 이제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만든 건 두 가지였어요, 영상에서. A타입이 얘고요. 이제 B타입이 이제 있죠. 투톤으로만 믹스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얘는 A타입은 바탕색 한 컬러, 배색 컬러가 네 컬러, 그래서 총 다섯 컬러를 믹스를 해서 만들었고, B타입은 투 컬러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굳이 난이도를 따지자면 이제 얘가 조금 더 쉽습니다. 아무래도 색깔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이는 이 컬러 있죠? 이게 터키 컬러인데, 이 터키 컬러가 지금 품절이 난 상황이라서, 자, 얘가 A타입은 지금 구매를 하실 수가 없고요. A타입이 안 되는 대신에 이제 C타입을 만들었습니다. C타입은 이 터키 컬러만 빼고, 다 똑같은데 터키 컬러만 뺀 이제 바탕색 실 한 개, 그 다음에 배색 실, 얘는 4개였는데 3개로 줄여서 이제 만든 C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A타입을 지금 구매하신 분들이 계세요. A타입을 구매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배색 차트를 보시고 만드시면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 차트를 보시고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얘가 이제 B타입인데요. 자, B타입도 지금 이제 배색 차트를 보시고 만드시면, 본 영상을 보시고 만드시면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C타입은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만들었어요. 666이 아니라 333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이것도 이쁘네 하고 333으로 줄이시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배색을 하는 이 지점이 이게 막 교차되면서 바뀌어져요. 그래서 좀 어려워서 앞서 설명드렸죠. 자, 이 모자이크 개수를 늘리고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짝수로 가셔야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이제 C타입인데요. 이제 배색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미니어처로 만들었어요. 자, 터키 컬러만 빼고 만든 겁니다. 네, 뭐 크게 차이가 난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게 조금 더 단정하고 좀 집중이 조금 더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만들어져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색 차트를 띄워드려요. 이제 그거를 보시고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얘는 이 패턴은 이해를 하시면 응용의 폭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엄청 다양하게. 자, 저는 이제 평형 사변형이 이제 교차되면서 약간 헤링본 느낌이 나게 만들었지만, 얘를 정사각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배색이 되게도 만들 수 있고 이걸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진짜 활용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질문도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여러분 구독 5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블랭킷을 이 5만에 맞춰서 하려고 딱 그 시점에 했거든요.
자, 조금 이제 그런 가격대 메리트를 조금 드리면서 그냥 제 마음에 온기를 조금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취지는, 원래 본 취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블랭킷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만드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이드 인 한코한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